9월 19일 목요일 잠금해제 출발합니다. 이 추석 연휴, 긴 연휴를 마치고 B컷이라는 큰 이슈를 소화하면서 목요일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가 상단을 좀 막고 있는 듯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지금 상승권 지켜내면서 0.6%가량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표정을 보이고 있는 양시장, 이러한 상황 안에서는 또 종목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또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어떤 종목 잠금 해제해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반도체 섹터의 약세가 좀 확인이 됩니다. SK하이닉스 지금 9%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 측에서 이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 해당 이슈보다 조금 더 많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미반도체도 6%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LG전자는 지금 밸류업 모멘텀의 힘을 받아서 그리고 신사업 관련된 이슈의 기대감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 커지고 있습니다. 4.89%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 저는 또 바이오단에서 힘이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5.86% 상승하면서 오늘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100만 원 선 안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황제주 입성을 해줬습니다. 알테오젠도 7.82%, 리가켐바이오는 7.85% 상승하고 있고요. 2차전지단에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각각 1%대 0.27%의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밸류업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힘이 좋은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밸류업 관련된 기대가 뿐만 아니라 이 현대차 GM과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로써 3거래일째 강력한 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행주 안에서는 KB금융, 신한주주 전반적인 상승세 확인이 되고요. 이 고려화연도 1.35%의 상승세, 조선기자재단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HD 현대중공업 1.55%, HD 한국조선해양은 4% 가까운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력기기단에서 빨간불이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실 반도체를 빼면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앞서서 잠깐 확인을 해봤다시피 전력기기를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변압기 관련해서 수출 호조 소식도 전해지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프라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세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좀 사이클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저점대에서 주가가 저는 꽤나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상승세가 종가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AI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전력기기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과거의 강세처럼 연속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서서히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 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라는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표 주가가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목표 주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반등 속도 자체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 어쨌든 2030년도까지 미국 내에서 요 초고압 변압기 쪽에 대한 수요가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주가 흐름에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잘라내실 필요는 없지만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나는 전력기기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우상향을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9월 초에 9월 10일경에 연중 저점이 아니라 직전 저점대가 나왔는데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들 오늘 지금 힘이 좀 좋은데요. 이 힘을 종가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였던 그 폭발적인 상승세는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어서요. 이 목표 주가 잘 잡아보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어떤 종목 잠금 해제하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외형 성장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모트렉스의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첫 번째 키워드는 단연 자율주행입니다. 뭐 10월에 테슬라가 로봇택시도 만들어낸다, 공개한다라고 하고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안에서도 뭐 자율주행하는 버스나 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커지겠다라는 기대는 드는데 모트렉스는 이 시장 안에서 어떤 힘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지금 매크로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이슈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겠다. 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린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을 가지고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추후에는 이게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테마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 테마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는 과정에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트렉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눈여겨볼 만한 몇 안 되는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해당 기업 자체의 성적도 좀 좋습니다. 계속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바로 모트렉스의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인포테인먼트입니다. 그렇죠.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단어인데 또 이 해당 기술도 좀 잘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모트렉스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율주행을 만약에 이제 현실화가 돼서 우리가 자율주행 차를 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안에서 뭐 영상을 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일단 현재는 현대차와 기아 쪽에다가 거의 다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지난 6월 달부터는 우리가 스텔란티스라고 하죠. 요 스텔란티스 쪽에도 납품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텔란티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뭐 크라이슬러라든지 그리고 푸조도 있고요. 지프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전체적으로 이제 협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매출단에서 매출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일단은 이 피아트 쪽에서 두 대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피아트 쪽에 적용이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현대기아 쪽에서 납품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스텔란티스 쪽에 대해서도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외형 성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타게 되면 이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까지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뭐 라이다라든지 레이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혜를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쪽은 이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량용 인포 엔터테인먼트의 1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어떤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중간중간 뭐 실적, 성장 계속 기대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의 기아에 좀 납품차도 든든하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영업이익 전망치는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영업이익은 뭐 현재도 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트렉스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2천억대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성장성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민내장과 재성내장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인수를 했는데 이 한민내장과 재성내장이
앞으로 이 모트렉스에다가 연간 기준으로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650억 정도, 700억까지도 매출단 영업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회사로 지금 데리고 온 한민 내장과 재성 내장의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매출단에서의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민 내장과 재성 내장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나라 기업 같지가 않고 중국 기업 같은 느낌이 있는데 두 기업 다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뭐 현대 쪽과 기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내장재 쪽에 관련되어서 모멘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요. 차량 자체의 그 공간 자체가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내장재 쪽에 대한 시장 성장률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그리고 이 내장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현재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11,1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3,500원이고요. 손절가는 9,200원으로 지난 8월 달에 저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모트렉스 목표가 13,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상승세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만나볼 기업은요. 바로 i3 시스템입니다. K-방산 쪽을 좀 집중해보자라는 키워드 잡아주셨는데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단연 진격의 방산입니다. 방산 시장 자체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방산 안에서 어느 정도의 좀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방산 네. 쪽을 봐도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앞서 보셨던 우리가 잠깐 다뤄봤었던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몇몇 업종들이 상반기 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살짝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상반기 때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꺾일 때에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주가의 그 상승률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 앞서 말씀드렸었던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들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산업에 대한 기대감, 전방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i3 시스템 같은 경우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세계 10개국 전 세계 6개국에서 약 10개 기업 정도밖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들이 저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수출을 계속해서 하고 수주가 잡힐 때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살펴봤더니 오늘 LIG 넥스원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LIG 넥스원 쪽에도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앞으로 추가 상승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살아있지 않나. 그래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축이 될 수 있는 게 방산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돼서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 대한 그러니까 전방산업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도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키워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적외선 센서 관련해서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여러 기업에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 보고 계신가요? 그죠. 지금 네. 적외선 센서 쪽에 대한 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보시면 방위사업청 그리고 한화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한화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주잔고가 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IC3 시스템의 이 적외선 센서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적외선 센서라고 한다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열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를 시각적으로 만들어주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술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략물자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과 교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장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적외선 센서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적외선 센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외선 모멘텀까지 그럼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비냉각형 기술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 뭐 냉각형 기술에선 이미 탑티어급이다라고 꼽히고 있는데 또 비냉각형 기술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소식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매출 확장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네. 공부했었던 그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도 냉각형 기술과 비냉각형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냉각형 기술 쪽에서는 이미 이제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냉각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출 구조에서 크게 수익이 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시설 투자를 통해가지고 클린룸, 그러니까 공장의 그 클린룸을 클린룸의 그 레벨 자체로 높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에 대한 문제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냉각형 시장에서도 매출이 잘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2025년도부터 매출이 잘 잡힌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매출단이 이제 재무제표에 온전하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주가 흐름이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냉각형 시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시면 좋을까요? 네, IC3 시스템... i3 시스템이 네.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려가지고 오히려 좀 매수하시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반등이 나왔네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3 시스템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42,000원입니다. 이러한 모멘텀 받아서 상승해줄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L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